네, 오늘은 지난번에 문단 하나 했죠? 예. 두 번째 문단, 그 넘버링으로 되어 있죠? 2번 이렇게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좀 읽어볼래? 2번. 오직 한 가지 이유에 현실적 존재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입체의 철학이 따르려는 우주론의 이상에 속한다. 현실적 존재의 물적 성격에 관한 기술은 신의 본질과 현실적 세계의 본질 사이에 특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저급의 현실적 계기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록 그 중요성에서 등급이 있고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태가 예증하는 여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동일한 지평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 사실은 이들이 하나같이 모두 현실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 존재들은 복잡하고도 상호적인 상호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예. 그게 두 번째 문단 내용은 지난번에 첫 번째 내용 문단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 사실은 현실적 존재인데 이건 그러니까 존재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심지어 신조차도 현실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와 원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전통의 그 현미사학이나 철학에서 적어도 거론적인 의미에서의 그 체계 구성에서 신은 항상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뭐 일상용어라면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역사성 속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 경험 세계와는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신은 적어도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하는 말은 신 또한 자기를 구성하는 자기 생성의 활동 가운데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활동을 떠나서 완전 완벽하게 초월적이고 완벽한 완전한 퍼펙트한 거죠. 전지전능한 뭐 이런 존재로도 신은 없다. 신에 대한 오해이다. 그게 이제 지금 문단의 전반부 내용이고 그렇게 보면 뭐 중요성이라든지 기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뭐 현적 존재들 간에 신과 또는 그 밖에 다른 시간적인 세계의 존재들 간에 역량에서나 또는 어떤 그 기능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원리에서 보자면 신이나 현존재나 다른 현존재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내용의 요약이고 그 문단에서 그래서 보면 같은 뭐 아마 우리말로는 지평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수준에 있다 쉽게 말하면 단일 평면 위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궁극적 사실은 하나같이 현실 존재인데 현실 존재는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뭡니까 경험의 방울이다 이렇게 있어요. Depths of experience, complex and interdependent. 경험의 방울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뭐냐 한번 잠깐 소개했었는데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체험한다고 할 때 그 체험의 과정 그거는 순간에 이루는 건 아니고 순간에 어떤 그 시간적 최소한의 폭이 있어서 경험이 성립한다 말이죠. 어떤 체험이 성립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시간 델타 t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델타 t 이 시간을 가리켜서 이제 뭔가 드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 양을 현실화하면서 자기를 완성시킨다. 그때 최소한의 시간량 또는 뭐 공간량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울질 구르더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란 건 그러니까 순간 속에 영의 순간 속에서 경험이 일어날 수는 없다. 최소한 경험이 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시간량이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시간량 이거를 이제 퀀텀이라고 부릅니다. 퀀텀. 양자에 가까울 때 그 퀀텀 같은 표현입니다. 시간량. 최소량. 최소의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시계를, 제가 이렇게 요즘은 계정 시계가 없죠.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뭡니까. 미추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을 알리죠. 그래서 알람이 땡땡 친단 말이죠. 그래서 땡 소리라고 하는 땡 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땡 전과 땡 후를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땡 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말하면 정적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땡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는 차이를 경험하라. 차이를. 감각을 포착하는 건 차이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를 포착하려면 정적과 땡소리 사이를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매 순간 속에는 경험이 없다. 순간 속에는. 경험이 성립하려면 최소량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양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거다 말이야. 경험. 우리 이걸 엮어서 우리 뭐 어떤 걸 경험하고 생각하지만 이걸 분석해 보면 경험이라는 최소한의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드랍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근데 복잡하다 그랬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험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닌 것들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일이 자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경험하다 그랬죠. 경험. 이게 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건 무수히 많은 데이터, 타자. 하자 또는 이걸 뭐 여건, 데이터 또는 개체, 뭐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타자를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타자라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싼 세계 무수한 어떤 영역 속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끌어들이면 어떻게든 평가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 나를 구성하는 소재로 삼는다. 라고 하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컴플렉스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단순하지 않단 말이죠. 컴플렉스하다. 그 다음은 인터디펜던시.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뭐 좀 무책임하게 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디펜던시. 상호 의존한 말이 있어요. 상호 의존한 말은 워낙에 글자 글자지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B에 의존하고 B는 A에 의존하고 이럴 때 상호 의존 이렇게 부르겠죠. 어떤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지금 피성. 이 빨간색이 있으면 뭐가 필요한가요? 색성이 다르네. 색이 톡 튀었으니까 얘들 뿐이고 상관없습니다. 아까만 써도 상관없어요. 다른 색이 필요해. 다른 색이 필요해. 다른 색.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다도 보여줄죠. 일단 색이란 게 성이 다르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빛만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의 눈이 필요해. 제 꿈은 눈이 그러니까 빨간색의 색은 사람의 눈, 그 다음은 저것이 아주 어떤 독특한 물리적 구조, 그죠? 빛을 받아서 빨간 파장을 내보내잖아요, 저는. 그죠? 그렇죠. 이게 얼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최소한 사람의 감각 중에서 시험 능력, 지금 이 시험 능력과 적어도 생명이 아닌 시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저놈이 가진 모종의 어떤 물리적 구조, 그죠? 그런 특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양자 사이에 성립하는 소통하는 빛이 필요하죠. 그죠? 자연적인 빛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상호 서로 엮여서 빨간색 성립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서로 의존한다고 해요. 눈이 작동하면서 빛이 시작하겠죠.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리적 구조와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의 인간의 어떤 시각과 그 시각, 뭔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서로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엄밀한 말은 상호 의존은 아니고 일방적 의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물론, 상호 의존이라는 측면이 없진 않은데, 조금은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어쨌든, 이놈은 스스로 존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놈들을, the other, 타자를, 또는 데이터를, 타자, the other. 다른 놈들을 말이죠. 놈들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에 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의존해 있다. 과거에 나보다 앞서 생산한 존재들의 지금 생산한 존재는 의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면 방금 전에 나에게, 나 지금의 나는 의존하고 있다. 지금의 나는 방금 전에 나를 반복하면서 개최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또 이후에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 또는 과거의 존재들에게 의존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호 의존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른 놈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이걸 그대로 온전히 다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 선택,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들어가면 인간의 눈은 이걸 빨갛게 보지만 혹여 옆에 고양이를 내가 데리고 와서 보면 그걸 빨갛게 보지 않고 아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그죠? 시신경 구조가 다르니까. 개는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런다 그러죠. 개의 눈이 안 닮아서 모르긴 하지만 정원적으로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개최될 때 그 개최되는 방식은 이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놈이 빨간 까닭은 물론 이놈의 역할도 있지만 나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도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나의 눈이 작용하는 걸 필요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상호 의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는 저것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지금 만들어주겠다는 점에서 이쪽의 의존성이 이 친구가 이 타자에 대한 의존성이 더 훨씬 강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상호 의존을 말한 측면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구현한 것처럼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봤습니다. 문단에서 뭐 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좀 말씀하세요. 네. 그 불교에서는요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여기 타자에 대한 의존보다도 자기 주체를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적어도 이 철학에서는 타자에 더 의존이 예. 큰 거네요. 예. 그 점에서는 좀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예. 아, 이체의 심조라는 말은 그 관념 전에 아주 대표적인 거겠죠. 모든 게 다 인간의 마음에만, 마음이 맞는 거다. 서양 전통을 하면 관념 전이다. 아이디얼리즘. 그렇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구예요? 먼저 원효가 저기 뭐 저쪽 옛날 그때 이제 뭐 한숨 배우러 저쪽 어제 인도 쪽으로 가다가 당나라 저 하다 갔었죠. 유학 갔었죠. 가다가 뭐 해골에 물을 먹고 뭐 이게 마음에 딴 거다. 세상 생각 속에 나린다 그랬다 그랬죠.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관념론 신이 영어로 하면 저 아이디얼리즘 서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학파로 그런 어떤 주의 주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아 그 철학의 어떤 그 학술을 주도해왔고 이거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디얼리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뭡니까 불교가 그렇고 이거는. 워낙에 그 전제론적 그 표현은 아니고 인식론에서 대상이 어떤 대상이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냐 이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냐 이런 논쟁에서 생겨난 하나의 화입니다. 이 주장은 대상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다. 인식의 대상은 그러니까 아까 빨간색 잠깐 얘기했지만 저런 관련자들에게 저건 그 자체는 아무런 색도 없다. 색은 인간의 눈에 달려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냄새, 맛,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는 다양한 이제 경험세계 자료들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감각기관 또는 인간의 의식 경험에 의해서 주조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등장한 관련론인데 자연과학과 뭐 상당한 영향이 있어, 뭐 관전의 관계도 있어 그 당시에 그 기계론자들이 자꾸 다시 잠깐 설명드렸죠. 이 세계는 물질 아동이들의 끊임없는 그 기계적 운동을 통해서 이 구성되어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물질학쟁이들은 색도 맛도 이거 없는 거예요. 유물들에게서. 그럼 그냥 물질의 어떤 이학주자인 뿐이에요. 그럼 이런 색, 이런 건 다 뭐냐? 그럼 맛이라든지, 뭐, 향기라든지, 이런 감각수로 만든 뜨거움, 차가움, 뭐 이런 온갖 감각의 그 현상은 뭐냐? 그건 인간의 것이다. 물질 속에 그런 거 없냐? 물질 속에 그냥 요즘 표현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 에너지들이 있을 뿐이다. 그럴 법하죠? 물리적, 과학적 세계상에 의하면 그러겠죠? 좀 더 수치화하고 양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의 어떤 그 운동, 어떤 물질 입자들의 운동. 이것만 존재하는 거고, 인간의 눈으로, 손으로 느끼는 이 다양한 감각적 세계상은
인간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게 관념론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YZ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관념론. 물론 이거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죠. 아까 얘기했죠. 타자를 평가해서 받아들인다. 주체가 관연해요. 그 대상의 성격에. 그러나 이걸 온전히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관념론에 대비되는 표현이 실제론이라 그럽니다. 실제론. 그래서 이건 아이디얼리즘, 리얼리즘. 실제로 그러니까 대상은 밖에 실제 있다. 이거는 대상은 밖에 실제 있지 않다. 이해하세요? 관련은 아까 이건 인도의 인도 불교의 일부 다는 아니다. 불교도 일부 유파의 생각과 인맥 상통합니다. 근데 지금 마이테드는 이쪽의 성격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다. 일단 주어진 다 뭔가가 있어서 다만 그걸 내가 약간 각색할 뿐이다. 오케이. 또 더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현실태가 예증하는 여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동일한 지평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태가 현실적 존재랑 같은 말인지 같은 말이야. 네. 그리고 이것들이 현실태가 예정하는 원리에서 본다고 할 때 그런 화이트에다가 지금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어떤 원리들을 막 알아나고 아니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원리를 취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형상적인 하나의 가설 구성의 방식으로 툭툭 던져놓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앞에 과정실 앞에 보면 그 테오리아를 해가지고 46개인가 범주를 쫙 나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들이 내 철학을 구성하는 기본 존재,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 그것들이 지켜야 할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 47개인가 그렇죠? 그걸 쫙 나야 해놔요. 궁극자의 범주, 뭐 존재의 범주 가지고 범주로 그런 범주적 제약이 딱 남는데 그것들은 무슨 이렇게 그 경험적 실증을 거쳐가지고 비협적인 방법을 지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냥 직관적으로 팍팍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가설로 구성하는 것, 만드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존재의 특성을 내가 뭔가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해 줄까? 설명해 주는 한 것은 옳다고 볼 수 있겠다. 과학의 가설이 그런 거죠. 과학의 가설이. 그럼 뭐 이쯤 증명된 건 아니죠. 그러나, 만약 이렇다고 하자 해서 보고, 설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일단 옳은 것을 받아들이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가설적인 원리예요. 잠정적으로, 상상적으로 구성한 것들입니다. 만든 것들이다.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보고 그것을 비추어서 잘 보이면 이게 괜찮은 걸 일단 알아들이고 잘 안 보이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근데 그 지속적으로 그게 잘 안 보이는 사태를 만들어내면 폐기하고 이런 그 잠정적 원리들의 체계, 존재 현장의 어떤 그 명제들의 체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이티드의 철학은 이건 뭐 진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저는 여기서 정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철학서 한 얘기는 궁극적 사실은 현실 존재다. 그럼 현실 계기다. 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놈들은 타자를 자기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구성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타자 오존절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모든 것을 자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신이라는 존재는 네. 실제한다기보다는 이제 관념적으로 상상으로 뭐 아닙니다.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관념론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현실적인 뭐 존재들 그거하고 뭐 동일한 지평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풀어나갈 경우라면 현적 존재도 가정입니다. 그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현실적인 존재는 자기 현실 물건 진짜 있고, 뭐, 눈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걸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있는 걸 뭐,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슨 그 밀자의 세계, 쿼크, 그 다음 뭡니까, 또 그 스트링, 아주 밀입자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탐침할 수가 없어요. 탐침하는 순간, 만약에 탐침한다 하더라도 딱 건져오는 순간 변해버려요, 그놈이. 내가 가서 그걸 탐침하려면 눈으로 보거나, 뭔가 어떤 작용을 해야 그걸 뽑아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핀셋으로, 만약, 예를 들어, 이게 지렁이 같은 거는 핀셋으로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핀셋을 먼저 올려야 돼. 핀셋이 닿는 순간 그러면 변해버려요, 뭐야. 워낙 미진자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처럼, 네. 현실 존재도 그 자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인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증을 하지 못하는 건 가설이고, 그 실증을 하는 거,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영역에 들어오는 실증? 건데. 아니. 대부분은 실증이 돼 있고 몇 가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최첨단 이론만 실증이 안 된 거죠. 예, 제가 얘기하는 그 최첨단의 실증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증이 안 되는 부분. 근데 그 실증이 안 되는 게 현재 과학의 영향이 부족해서 실증이 안 되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상, 그것의 성격상 실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성상. 물론 실증할 수 있는 것도 과학에는. 과학에서 실증할 수 있는 거 많죠. 아니, 대부분 다 아주 미리자의 세계로 가면 그것의 성격상 화학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렇게 들어 가장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현실적 존재도 그 본성상 실증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적인 것이라 부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니, 저기 저 예. 예를 들면 저 삼다수 생수병 저거 현실로 존재하는 거를 실증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존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겠지만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미립자의 세계예요. 아주 아원자적 세계,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예요. 이 현실 존재는 이렇게 거시적 공간을 우리 눈으로 잡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 현실 존재의 결합체, 복잡하게 그것을 얽혀서 만들어내는 놈이고 마치 그 원자론에서 원자 자체가 복합적인 사물을 만들어내듯이 현실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비로소 큰 사물,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인 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존재들의 결합체예요. 인간도. 내 순간에, 한순간의 경험을 구성한 경험의 어떤 주체가 있겠죠. 의식중추대의 어딘가에, 그죠? 그때 잠깐의 경험을 일으킨 반짝하는 어떤 존재. 그게 현실적 존재예요. 그러면 그 반짝하고 나서 그냥 죽어요. 그럼 다른 놈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계기들은 말이죠. 그들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아니, 지금 저 교수님 설명하시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저 화이트헤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진리로서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쓰세요. 화이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당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뭐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거냐, 그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보인다는 문제들이 사실 녹아 없어져요. 그 수준이 와요, 그 수준에 가면. 야, 이게 뭐지? 라고 하던 그런 어떤 그, 컷절이 이런 가설을 세우고 나면 눈높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지금 엉켜 꼬여가지고 있던 문제가 싹 틀려요. 해소돼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게 밝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그 누구나의 그 시용주의지 그러죠. 시용주의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천상에 고정된 어떤 논제가 아니라 다 복잡하다는 생활의 이 삶의 어떤 지평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다 말이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구상하는 어떤 그 대단한 보편, 영원 보편의 지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지리라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면 그게 지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거기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생각도. 크게 보면 시험주자입니다. 내가 이런 가설을 던지니까 하여튼 이게 뭐 진리에서가 아니라 이 가설을 이용해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잘 풀리면 풀리는 만큼 진리라고 하는 줄 알아. 나중에서 안 풀려나? 그때 가서 버려라. 앞으로 바꾸거나. 수정하라.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적 계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신증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또 있나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있는 걸요? 한테? 이런 거 같은데. 대일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제1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내가 현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과 같은 뜻으로 참된 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 이상으로 달리 아무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뜻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실 데카르트는 유적으로 다른 의미의 존재를 신에게 귀속시키려 할 것이다.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유기체의 철학에서는 신이 차차 설명될 의미에서 원초적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의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의 존재와 유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네, 여기도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신과 다른 세계의 존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 얘기의 연속이죠. 그 다음 거기 데카르트에게 잠깐 나오는데 성찰에서 메디테이션 했던 얘기 참된 사물은 레스베라 레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ing 물 예 물 예 thing고 베라는 그 이제 그 true 그렇죠 그리고 true 참된 것 진실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것 그런 의미로 나는 그 그 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현실적인 것을 쓴다. 그런 것이죠.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다. 자존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현실적 이런 말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원초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신 얘기할 때 좀 더 뒤로 가서 강의 중반, 중후반쯤 가야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전제로 해서 좀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뒤에 가서 필요할 때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문단도 역시 신과 현재 전제들 사이에 특별한 그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는 좀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 모르지만 서양의 그 사고가 한 2500년 가까이 신은 결코 다른 그 밖의 존재와 동위에 하나의 그 레벨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을 부정하거나 신은 없어 라고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 하면서도 그 우리와 같은 존재 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철학에서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전통 그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상당히 그러니까 마음으로 거슬려 할 그런 주장입니다. 신학자들. 이상한 얘기한다 이 양반.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라디칼한 신학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신학을 만들게 돼요. 이 사람 신의 개념을 가져오면. 그래서 아마 국내는 그 감리교도에서 감리교가 좀 약간 진보적이에요. 리버럴한 거죠. 네, 비슷합니다. 리버럴해서 그쪽에서는 이 신학을 YTD 신 기반으로 둔 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밖에 다른 교단에서는 안 갔습니다. 이단자 같습니다. 신이 이거 생겨상하고 있다. 신이 인간의 고통을 신이 느낀다? 그거 이상하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성서에 보면 신도 인간의 그 마음을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공감하여 공감해요.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도 그리고 신약이 신은 그래요. 그건 결국 신도도 기도라고 느낀다는 말이겠어요. 그리스 신화나 뭐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신도 인간하고 뭐 감정 똑같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신학의 신은 그 뭡니까 로마 그리스 로마 신하고는 다르죠.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제 뭔가 세련되어 왔던 개념이 신인데 철학에서도 역시 뭡니까 기독 신학에서는 신은. 로마의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의 그 신은 그냥 인간을 칭한 거예요, 자연에다가. 그렇죠. 네, 인간을 칭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부도덕성, 탐욕 다 드러나죠. 신의 그릇 드러나죠. 그죠? 신들이 막 질투하고 막 죽이버려요, 서로. 신들이.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세련되지 않은 신이에요. 기독교 신화면 이게 철저히 원리화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규제화돼서 선의 기준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곧 인간의 선이에요. 그냥 따라야 할 규범이고 규율이고 그렇게 되면 그 규율의 원천에 있는 신은 이미 인간의 그 수준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지. 그 규범 자체를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사람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 감이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그게 신의 말씀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게 신의 말씀이다라고 누가 좀 권위 있는 사람 주장하고 다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를 배워가면은 중간에 그 대답을 스스로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찾아주시고 이런 거 기독교 안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신이 그러니까 전통의 이해 방식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논란이 있다. 거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오케이? 네. 그다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신의 존재를 화이트헤드가 보는 그 신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 존재는 다리 보는 겁니까? 아니, 신을 인정하는데 예. 신의 성격을 달리 이해하는 거예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달리 봐요. 화이트헤드는.
그러니까 성격만 달리하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개념 자체도 확대해서 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상관없고 신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신이 있는데 그 와이즈가 생각하는 신은 전통 기독교가 생각했던 신하고 달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도 뭐 특별한 새로운 얘기는 없는데 또 질문하시게 좀 하세요. 세 번째 문단. 됐어요? 아, 그다음 네 번째 문단 갑시다. 학생이란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 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현실적 계기는 학생의 개별 사례에 귀속될 수 있는 통일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문제되는 현실적 계기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그 자체가 현실적 존재의 구조이다. 로크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은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이다. 네. 합성이라는 말은 이거 뭐 워낙에 생물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 아니면 생물학적 표현이에요. 합생 이제 컨크레센스. 뭐 그냥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다수의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구현해 간다. 함께 구현해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합성이라는 표현. 뭐 우리가 어려운 표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 이외의 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기화하는.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뭔가를 달성해 나가는 이 과정, 이 내부의 과정, 인터널한 프로세스, 내부의 프로세스, 요거를 합성이라 부른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내적 과정. 그럼 내적 과정에 뭐가 있는가? 다수를 나의 것으로 통일시켜가는 과정이다. 다자를 나 이외의 다를 하나로 일자로 유니티 many one으로 통일시켜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요거를 합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조지만 실제로 딱 뭐 우리가 셀 수 있는 하나라기보다는 하나의 유기체로 만든다는 다른 유기체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뭐 이때 그 유니티란 말 쓰는 까닭은 이게 뭔가 있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 새로운 유니파이 해가는 과정. 예. 그걸 합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유니파잉 프로세스. 그래서 그 novel one 이렇게 있죠. 새로운 일자. 이게 이걸 쓰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 새로운 통일자, 통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합성이고 새로운 통일을 위해서 주는 소재, 소재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과거의 이른바 타자들이죠. The other. 나 이외에 이걸 주체라면 그걸 둘러싼 세계 전체, 그게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통일시키는 이 과정, 이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존재의 구성과정인데, 로크에 표현하자면 그것은 실적인 내적 구조다. 이 콩크레센스를 그 합생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까? 그 철학? 그 표현은 그렇게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19세기 생물학에서 잠깐 썼던 표현인데, 오히려 이 개념으로 보면 융합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아, 융합은 아니에요. 융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녹여서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유기체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개념인 건 맞아요. 유기체를. 그래서, 다수의 양분을 흡수해서 그 어떤 생명체의 그 자기를 생명체의 자기 복제 내지는 자기 어떤 존속, 요컨대 생존을 꾸려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합성이라 불렀던 건데, 이거 세포가 그 세포 주변에 양분을 흡수하는 그 과정, 그래서 세포로 이렇게 자기를 복제하면서 세포 분열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존속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합성이라고 부른 건데, 뭐, 번역어야 뭐 어떻게 쓴 상관없습니다. 이 뜻만 이해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다. 이래서 뭐,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면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또 거기서. 그 로크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 그 말은 로크라는 사람은 17세기, 18세기 살았던 영국의 경험작자입니다. 경험론자, 존 로크 들어보셨죠? 시민정부가 쓰고 있는 정치학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물리과학 쪽에서는 원자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갈릴레오 뉴턴 계열의 그런 자연 이해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자도 인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식은 이성이 원래대로 갖고 있던 것을 명료화하는 과정, 그게 인식이다. 그러니까 경험은 인식을 깨우는 하나의 그 뭡니까 계기를 뜻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반해서 로크, 경험자는 로크는 인간의 머리는 통기에 있고 뭔가 알게 되는 건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바뀌는 건데 그 정보가 취합되는 그 과정, 그게 곧 경험이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타고난 이성만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색깔은 거짓말이다. 근데 그 전에 데카르트는 그랬거든요. 본유 관념을 가지고 인간 이성이 뭔가 생겨나면서 태어나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러면 뭐 그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로크가 그러죠. 헛소리다. 인간의 머리는 백지 상태, 타고나서 태어난다. 성질 상태 태어난다. 뭔가 알려면 경험을 해야 된다. 규정했을 사람이죠. 근데 경험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러면 정보라는 게 과연 어떤 정보냐? 그걸 이제 그 뭡니까 명목적 본질 그렇게 부릅니다. 노메랄 센스. 핸드폰 여기 이렇게 보이면 보이시죠? 여기 핸드폰 보이시죠? 이건 어떤 크기, 색깔, 무게, 다양한 탐각 사무실 집합이죠. 그죠? 이걸 정확히 재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이것은 성질이 나오겠죠. 이걸 명목적 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뭔가? 이걸 이놈이 가진 근본적인 내적 구조의 성격이 따로 있고 그것이 인간의 눈에 일으키는 효과입니다. 이거는.
까맣고 뭐 사각형 전망이거든. 실제 여러분 다양한 신 덩어리들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빛과 닿으면 그걸 인간이 반사시켜서 까맣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실제적 구조가 달라요. 어떤 힘이에요. 힘. 물질 알갱이인데 힘이라고 하면 물질 알갱이는 끼우시기 요동치울단 말이죠. 그게 실제 본질인 겁니다. 실제 본질. 그것들의 효과가 우리가 알게 된 성 이런 뭐 크기, 색깔, 냄새, 뭐 맛 등등은 그것들의 효과가 우리가 취하는 표피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면목적, 면목만 본질, 사실 본질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넘이나 넘이나 에센스. 리얼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이걸 본질이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 그 사물의 본질은 이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하는 거는 실제적 본질의 효과. 그래? 효과. 그리고 실제 본질은 어떤 사물의 실제 본질은 감각적으로 포착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물의 본질을 분리했을 때 그 내부의 실제 본질, 그 실제 구조 라는 말은 저기 실제 본질을 얘기한다. 실제 내적 구조 이런 걸 썼죠. Internal, real, internal constitution. 결정적으로 중복시킨다고 할 때 뭐 결정적으로 중복시킨다는 의미가 정해진 방식대로 구조 안에 이것을 확산시킨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결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수의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 각각의 역할이 고유해야 돼요. 서로 섞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미정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통일시켜요. 다수를 좋아하는 때 통일시키면 각각의 다수 하나하나가 고유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야. 결정적 디터미니치한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역관들을 통일시킨다 할 때 통일이 성공하려면 그 각각의 여건이 이중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역할을 안 하거나 그러면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하도록 확정을 잇는 작업이 동반된다.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면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가 필요해요. 그 얘기 잘 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자, 설명이?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갑시다. 이는 일종의 모나드 이론이지만 마이클 린치와 다른 점은 그의 모나드가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유기체의 이론에 있어 모나드는 다만 생성할 뿐이다. 각각의 모나드적 피조물은 결정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느끼는 과정 양태이자 하나의 복잡한 단위 느낌의 속에 세계를 수용하는 과정의 양태이며 그러한 느낌의 단위가 현실적 계기이다. 그것은 창조적 과정에서 파생되는 궁극적인 피조물인 것이다. 네,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라이프 니츠 얘기는 조금 뒤로 빼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모아서 설명해야 되니까. 유기체 이론에서 그것들은 다만 생성한다. 이 모나드 또는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는 다만 생성할 뿐이다.
각각의 모나드적 크리처, 이건 현실 계기입니다. 현실 존재입니다. 현실 존재란 건 뭐냐? 세계를 느끼는 과정의 한 방식, 과정의 한 양태, 세계를 느끼는 하나의 그 양태다,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복합적인 느낌의 단위 속으로 세계를 하우징해서요, 품어안는다 말이죠. 각각의 특정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그 품어안아서 산생하는 그 유닛, 어떤 단위 존재, 이게 현실계기다. 그것은 창조적 과정에서 도출되는 궁극적인 피조물이다. 여기 크리처 해가지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이제 뭐 그럼 이 친구를 만들어준 창조자가 따로 있느냐 뭐 이렇게 혹시 그 의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이런 거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 과정이 있고 그 속에 하나의 그 자기 역할을 그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다만 반만의 피조물이라 그럴 뿐이지 크리에이터가 따로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원천적으로 거기 존재하는 거지. 참 그런 걸 지금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없다고? 예,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있는데 그 자기 구성의 과정으로 있는 그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그 배후는 알 수 없다. 그 더 이상 궁극적인 것은 없다. 심지어 신조차도 자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성하는 합성의 과정으로서 또는 다수의 자기 이외의 객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그거 너머에 불변 부동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독립자가 존재한다? 허상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도 더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 그 처음부터 그게 존재하고 그것이 그것을 구성해서 뭐 다른 유기체를 만든든지 뭘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 예. 맨 처음에 그 나눌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궁극적인 실체 그 자체도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 아니야? 뭐 이론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강의에 오기 전에 이 있었고 그래서 왔고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었죠. 그때 여러분은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지 않았고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 안 왔어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지.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나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렇죠. 그것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뭔가 하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도잉하고 액팅하면서 크리에이팅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도잉은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게 도잉이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잉은. 인간의 생각하건 뭐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나 액티브나 같은. 예, 거예요. 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일반화시켜서. 뭐, 호흡하는 거, 영양을 취하는 거, 얘기를 듣는 거, 또는 온도를 느끼는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 과정에 지금 이제 이야기는 인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지만 예. 여기 우주의 창조적 과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의 뭐 다른 물질들도 그런 물질들을 각자 그 주체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당연하죠. 인간은 하나의 그 특이한 계기들의 어떤 그 결합체일 뿐이고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기물이죠. 쇳덩이 같은 거죠. 생명도 없고 이게 뭐 이게 잘 구성하고 있다고 이상하다 아니고 분명히가 잘 구성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원자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원자인데 네. 그거 가장 나눌 수 없는 모나드, 궁극적인 실체, 그 자체도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궁극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궁극적인 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자기를 생산한 놈이 궁극적인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가 보기에 변해 사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 철학이, 궁극적인 거야. 했던 것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불가하다. 더 궁극적인 게 있다는 거죠. 더 궁극적인 것은 끊임없이 생성수라는 거, 이게 궁극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 모나드란 말이 나왔어요. 모나드란 말 혹시 아시나요? 네. 설명을 쉽게 할 수 없는 개념에서 내가 좀 잠깐 줄을 미뤘는데, 모나드는 17세기 라이센스라는 사람이 철학할 때 이제 신체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요즘은 그 뭐 물리적 원자보다 더 뭔가 더 근원적인 어떤 종전적 그 단위 존재인데 라이프인츠가 생각한 예, 예 모나드예요. 예, 그걸 이제 빌어와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아, 이 모나드는 라이프인츠가 이게 아주 단순한 거, 심플한 거라 그래요. 심플해서 쪼갤 수가 없어요. 공간 연장도 없어요. 공간을 크게 갖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정신적인 것 그렇게 불러요. 썩을 것 같은 것. 근데 이놈 중에 이 정신적이지만 정신 능력이 뛰어난 놈은 그야말로 정신 썩을 구성하고 이게 이 지각력이 떨어졌나서 약간 흐리멍텅한 지각을 갖는 놈은 이제 물질 마대를 구성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건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이 다양한 그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세계를 다양하게 분화시켜서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는 문학계예요. 이놈은 신에 의해서 창조했지만 신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나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단순하기 때문에 쫄릴 수 없어요. 파괴될 수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영원한 존재예요. 신이 너 그만해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놈은 온갖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프로그램이 되시죠. 각 문화들은. 그래서 만약 이 방에다 얘들 저기 한 사람 우리 하나 한 사람 사이에서 모나드라 그러면 우리의 그 원 까닭은 이수님 만나서 이 얘기하는 까닭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 질문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기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마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보이면 사실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본 프로그램을 그 일정한 순간에 따라서 자기를 전개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뭐라 그러나요? 공장에 그, 요즘 그 AI 된 차 중에 공장에 가면 AI들이 다 움직여서 조립이 되죠? 그런 분들끼리 무슨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죠? 프로그램을 대끼리 그냥 움직이는 거죠, 마치.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천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이프인츠는. 그런데, 이놈은 그래서 모나드 자체, 그 자신을 분별하면서 그것이 가진 다양한 그 프로그램의 속성들을 이렇게 디벨롭한단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쫙.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나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특정한 역사성을 자기가 구현하는 어떤 그 주체란 말이죠. 누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신이었죠. 신이었죠. 예. 신이 그거 해놓고 그냥 예 신이 내보셨어요. 예전 좀 하라고 예 신이 리프를 해서 쫙 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공지능을 쫙 만들어가지고 딱 세트해가지고 딱 집어서 스위치 딱 넣으면 왜 돌아가죠. 서로 프로그램에서 맞물려가지고 밖에서 보면 마치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기 자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서로 좋아져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그게 그 라이프니츠의 그 생각, 예. 철학일 뿐이지, 예. 뭐 일반적인 진리라든가. 그런 거 아니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진리 없습니다. 지금 이 강의, 이 시간 이후로 말한 것 중에 저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난 진리 몰라요. 뭔지 진리가 뭔지. 진리는 몰라요. 다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조금 더 사람이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한지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잠정적인 지침 정도지, 넌 진리 말하지. 어쨌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이트들은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전개하는 이 문화들을 현실 계기에다 비유했어요. 현실 존재다 비유했는데, 문제는 이놈은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이렇게 존립을 해요. 현실 존재는 그럴 수 없어요. 현실 존재는 경험, 자기가 자기를 통일시킨 경험을 딱 꺼내면 스탑. 종료돼요. 종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델타 T라는 표현 내가 쓰죠. 델타 T. 그러니까 경험의 방울의 시간 말이죠. 드랍이라는 표현. 요 시간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켜서 여기에 인위의 유니티를 만들면 합생을 끝내면 이놈은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요. 생성을 끝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 다음 순간에 다음 델타티의 순간에 생겨날 새로운 생성의 객체가 돼요. 데이터가 된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동일성을 뒤에서 딱 붙이는 현적 존재는 없습니다. 생겨나고 완전히 완결되면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새로 생겨날 다른 놈에게 의탁했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의 어제, 어제의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기보다 계속 변화해서 좀 틀리다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재만, 현재만 실제, 액추얼한 말은 현재, 현재. 액추얼한 말.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주체는 항상 지금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는 지금 활동하는 주체의 힘입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죠. 의존적으로만. 그 어제의 여러분은 지금의 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나도 또한 내일의 나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의탁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존재하면 내일의 나일 겁니다. 내일 가면. 그러니까 현 존재가 궁극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언제나 현 존재가 중심에 있고 그 배후의 것들은 항상 그것과 상호 연관돼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현재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액추얼이라는 말은 전부 첫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이건 악투스라는 말, 행위. 활동, 행위와 활동은 뭘 필요한다? 시간과 공간을 필요합니다. 관념적인 존재, 이건 시공간을 필요하지 않아요. 삼각형 그 자체, 삼각형 그 자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예요? 삼각형 자체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건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행위, 머릿속에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행위 속에는 그걸 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감각적 시공간이 필요하는 거죠. 자, 액추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액추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액추라는 말은 항상 현재가 중심입니다. 현재의 활동 중심이다. 이게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놈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놈은 변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변화하지 않아요. 이놈은 생성할 뿐이지.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이거는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계속하죠.